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의 활성화를 위한 궐기대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위상회복추진위원회는 지난 5일 여수시청 정문에서 여수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통합하면서 체결한 통합 양해각서 이행 촉구를 위한 여수시민 궐기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005년 정부의 대학 통합 정책에 따라 여수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통합하면서 체결한 양해각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학 통합은 여수 시민의 요구가 아니라 295억 원이라는 통합 지원금과 함께 여수 캠퍼스에 전문병원, 한의대, 한방병원 유치 등을 약속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학 통합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약속은 이행되지 않아 도리어 교육 공동화와 여수 인구 감소 그리고 지역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참 100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여수대학교가 정부 정책에서 통합이 되었는데 정부에서 그 통합 이행을 하지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에 한의대 한방병원 그리고 전문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위상회복 추진위는 통합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여수시와 시의회 지역 정치권 그리고 사회단체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성원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5년 공식 출범한 후 여수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서명운동 등 다양한 시민운동을 펴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